20세기 초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황금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인 아인슈타인,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더욱 폭 넓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어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는 우리와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물질 세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했죠. 세상을 이해하는 깊고 넓은 시각이 자리 잡는 한편,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적 착취와 잉여 자원의 분배 문제, 그리고 이념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상황이었으며, 이는 곧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에 깊은 상처를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군은 당시 물리학이 알아낸 지식을 바탕으로 원자 내부에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하여 소위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군 또한 적국보다 발빠르게 원자폭탄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곧 미국의 대규모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의 위클리 쿠키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로운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자 하는 분들께 드리는 영화 속 배경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과학 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거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정권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의 필서와 핵반응의 가능성을 제기한 실라르드 레오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엔리코 페르미, 폰 노이만, 닐스 보어, 그리고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같은 당대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대규모 차출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닌 실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극비리의 프로젝트이며, 계획의 총 책임자는 미 육군 준장 레슬리 그로브스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당시 우수한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독일은 나치를 중심으로 군비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발을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도 참 많았죠. 불확정성의 원리를 유명한 과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국의 과학자들, 특히 영국은 만약 원자 속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무기를 나치가 먼저 손에 넣는다면 장사정 미사일인 V2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로 독일군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제기되던 초반에는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 속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두 개의 다른 핵이 하나로 합쳐지는 핵융합, 다른 하나는 큰 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는 핵분열이라는 반응을 이용해야 합니다. 핵융합은 자연계의 비교적 가벼운 원소가 합쳐져서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반응이며, 주로 별에서 일어납니다. 핵분열은 자연계의 무거운 원소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핵이 외부 충격이나 내부의 불안정성에 의해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자의 핵은 너무나 작고 전기적으로 같은 극을 띠고 있어서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자의 핵을 인위적으로 융합하거나 또는 분열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자폭탄의 아이디어가 학계에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조차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회의적인 생각에 동의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32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난 뒤 학계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위클리 쿠키.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 중 전하는 띄고 있지 않지만 양성자와는 같은 질량의 구성성분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다른 물질의 핵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에 관심을 보인 과학자들 중 독일의 오토하는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의 동위원소에 중성자를 쏘아주면 우라늄은 그보다 가벼운 원소인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면서 미미하지만 열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연구를 분석한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시는 이 현상에 대해 최초로 핵분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핵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에너지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계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오토한은 중성자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반응을 만들 수 있다면 원자핵이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제안했던 헝가리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실라르드 레오의 추측이 맞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핵분열 과정에서 중성자를 반응이 일어나는 내내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말로 핵에너지를 끌어내는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우라늄 원자핵을 이용하면 원자 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와중에 이 독일을 기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때문에 연합국은 한시라도 빨리 독일군보다 원자 폭탄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연쇄 반응이 본격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1939년 몇몇 원소들 중에서는 핵분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의 중성자 파편을 방출하는 원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우라늄 235번과 플루토늄. 하나는 자연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극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량의 우라늄을 확보하여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러 제작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즉 인공원소였습니다. 물이 100도씨에 도달한 순간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임계질량만큼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모여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이것을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이 1940년 3월 오토 프리쉬와 루돌프 파이엘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 결과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G.P. 톰슨, 제임스 체드윅 등으로 이루어진 원자폭탄 제조위원회 마우드로 전달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영국은 튜브 합금이라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원자폭탄의 핵심 재료인 우라늄의 동위원소를 분리해내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연구를 유럽 내에서 이행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전쟁 국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연구개발을 이뤄나가는 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막대한 개발비용 등 이런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우드는 소속 과학자 중 한 명인 마크 올리퍼트를 통해서 이듬해인 1941년 당시 군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미국에 원자폭탄 제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2년 전인 1939년에 이미 연쇄 반응을 예측했던 물리학자인 실라르드 레오와 나치를 피해 망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필서를 통해서 한 차례 원자폭탄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1941년 12월 6일 잇따른 요구 끝에 미국은 드디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원하에 원자폭탄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위클리 쿠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우리 군에 대한 확신과 우리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로 우리는 필연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고 신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1941년 12월 8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일 선전포구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본 것입니다. 훗날 이 연설은 치욕의 날 연설로 불리게 되며 당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미국 전체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정적인 지원에 탄력을 받아 핵 개발 연구는 급격히 진척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엔리코 페르미의 책임하에 이행한 핵 연쇄 반응을 실증하기 위한 원자로 연구, 시카고 파일 1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는 소식과 함께 시카고 파일과 같은 원자로를 활용하여 제어된 핵 연쇄 반응을 계속해서 이용하면 원자 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함께 얻어냈습니다. 이때부터 원자 폭탄의 개발은 본격적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테네시의 오크리지 지역을 기반으로 우라늄 동위원소를 추출하여 제작하는, 다른 하나는 워싱턴의 핸포드 지역을 기반으로 플루토늄을 제작해서 만드는 이원화된 방향으로 핵개발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제작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전체 총괄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준장에 의해 미국의 대다수 유능한 물리학자들이 핵무기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된 유능한 군인이었을지라도 군사적인 명령체계와 접근 방식이 정말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많은 과학자들은 그의 방식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반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마찰을 빌미로 한동안 영국 과학자들을 대거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발과 무질서에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과학자들을 이끈 리더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영화 속 주인공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가 비록 학문적인 성취나 성과로 오늘날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미국의 물리학계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국의 명을 받은 과학자들의 지도자로서 과학자들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프로젝트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과학자 팀이 당면한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준군대식 관리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차이성이 발현될 여지는 남겨둘 줄 아는 탁월한 지도자였죠. 오펜하이머가 정부나 군부위원회에 과학자들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있던 사이에 연구는 곧 이론 물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완성되어감에 따라 실제적으로 폭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구동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우라늄 235의 경우에는 간단히 총 방식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한 발 분량의 임계질량을 초과하는 우라늄 235를 두 덩이로 분할하여 하나는 폭탄의 본체에, 다른 하나는 총신을 따라 이어진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폭탄의 뇌관이 폭발하면 우라늄 235가 본체에 도달하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이 순간 임계질량이 초과하여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스템을 플루토늄에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플루토늄이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너무나 큰 불안정한 핵종이기 때문에 임계질량 이하로 떨어뜨려 놓은 플루토늄 두 덩이가 합쳐지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서 임계질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때문에 플루토늄 폭탄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임계질량보다 아주 약간 작은 플루토늄 덩어리를 폭탄의 중앙에 구형으로 배치하고, 이 구체 주변에 폭발물을 배치해서 터뜨림으로써 플루토늄을 압축한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내파라고 합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엘라모고도의 한 사막에서 플루토늄 폭탄이 최초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플루토늄 폭탄의 메인 설계에 참여했던 파이엘스를 포함한 영국의 물리학자들은 이 새로운 설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반, 핵에너지를 끄집어내는 폭탄을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 반의 심경으로 폭발 실험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폭발을 지켜보던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서사시인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음,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나체를 견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낸 무기가 정말 세상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여실히 나타나는 역사의 한 장면에 오펜하이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 군부는 원자폭탄의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대상을 찾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본디 나치를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이 무기는 당시 이미 붕괴되어버린 그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명분도 그 의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욕의 날 연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1945년 8월 6일 그리고 9일 이틀간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동위원소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핵폭탄인 팬맨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일순간에 초토화되었고 그 폭발의 잔해는 지금도 끔찍하게 남아있지만 곧 이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 선언이 담긴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위클리 쿠키. 원자폭탄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핵분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과학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을 이끈 리더 오펜하이머는 자신들의 연구 성과가 정말로 무기로 재현됨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전쟁 이후 미소 냉전 구도가 시작됨에 따라 양국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1000배 이상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 핵융합폭탄,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오펜하이머 자신은 이 결정에 대해 앞장서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과 배경을 잘 기억하고 이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를 감상한다면 보다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BBC 사이언스 코리아 최신호 한 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의 발빠른 시청은 채널 활동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과학쿠키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리며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럴 듯 과학을 쿠키처럼.